서기 690년 중국사의 한 획을 긋는 황제가 즉위하니 바로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였다. 여인이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공포장치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당나라 황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여인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측천무후. 하지만 그녀 역시 말년에는 피로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하, 죽을 수 없습니다. 들어오거라. 폐하, 괜찮으시옵니까? 송구합니다,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폐하, 인연을 당장 처형시키도록 하겠나이다. 제발 제 동무를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 아직 미숙하여 그랬을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네 목숨을 대신 내놓을 것이 아니라면 당장 비키지 못하겠느냐? 잠깐. 그만하거라. 인연이 지금 대체 무슨 짓인 게야? 송구합니다, 마마. 송구합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냐? 송구합니다, 마마. 제 동무가 궁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낯선 것이 많사옵니다. 제가 새 것처럼 깨끗이 빨아들일 터이니 용서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허면 네가 대신 혼이라도 나겠다는 것이냐? 그냥 돌려보내거라. 예? 갑자기 떠오른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측천무후. 그녀의 심경을 변화시킨 건 대체 무엇일까? 아이고. 많이 힘드니? 무조야, 네 삶에 만족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선택한 게 이런 삶이었어? 이러려고 날 그때 그렇게 버린 거야? 서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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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내가 울었다고 그리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여황제 측천무후. 그런 그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 서예. 대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은 50여 년 전 측천무후가 궁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송구합니다, 마마. 이 얼굴로 폐하를 어찌 말아 말이냐? 마마,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천안 궁녀 주제에
꼴에 후회라도 있는 것이냐? 마맡게 없어도 얼마 전까지 궁녀셨으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삭막한 곳에서 버티려면 동료애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매야? 마마,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참으로 눈물겨운 외로구나. 그래, 벌도 함께 받으면 되겠어. 어떤 벌을 내려줄지 내 곰곰이 생각해볼 터이니 그때 다시 보자꾸나. 곤경에 빠진 동료 서혜를 구해줬던 무조.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미안, 나 때문에. 그리고 고마워. 뭘? 근데 나 왜 도와준 거야?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 이 귀한 살구를 함부로 대하잖아. 원래 먹는 걸 함부로 대하면 천벌 받는다고 했어.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뭐. 아니, 살구랑 반도랑 헷갈릴 게 뭐야? 괜찮아. 그리고 그 불려우는 한 번쯤 그렇게 당해도 싸. 아, 그나저나 곱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피부가 영 안 좋아져서 말이지. 이럴 땐 황토가 최고라니. 너희들이 좀 가서 퍼오거라. 여기에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설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여기에 가득 채워놓거라. 어서 황제 폐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폐하를 뵙사옵니다. 헌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제인 마마께 없어 시키신 일이 있으셔서요. 그래, 다 했으면 그만 들어가 보거라. 밤이 늦었구나. 예, 폐하. 벌을 받든 상을 받든 뭐든지 함께 했던 두 사람. 당태종과의 첫 만남 역시 그러했는데. 웃지마. 이게 정말 좋을까? 좋으니까 그 불려씨가 매일 바르는 거겠지? 무조야. 응? 오늘 고마웠어. 나 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 뭐야, 어차피 나한테도 떨어진 벌이었어. 무조야, 우리 의자하면 맺자.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 될 거야. 널 위해서는 앞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짠! 의자 메로스다. 마음대로 하세요. 단,
사고는 치지 말자. 응? 알았어. 가혹한 벌을 겪어낸 뒤로 이들은 의자매를 맺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된다.